한 바퀴 돌고 왔더니 벌써 소화가 다 돼. 같은 음식도 야외에서 해먹으면 꿀맛이죠. 이번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라면을 끓이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과대용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설명서에도 과대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대불판 사용 금지! 경고 문구가 써 있는데요. 정말 과대용기를 사용하면 폭발이 일어난지 실험해봤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몇 배는 더 큰 냄비를 올린 후 가열해봤습니다. 서서히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부탄가스가 있는 쪽에서 작은 불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 폭발로 날아간 부탄가스캔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 파편은 아예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곳은 폭발한 곳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인데 파편이 여기까지 날아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난 폭발 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과대용기가 열기가 빠져나갈 공간을 막으면서 부탄가스캔에 압력을 가해져 폭발이 일어난 것. 우리가 자주 쓰는 알루미늄 포일도 잘못 쓰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데요. 먼저 석쇠를 알루미늄 포일로 덮은 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알루미늄 포일 밑부분에 불이 붙은 그 순간 영이라 엄청난 굉음과 함께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휴대용 가스레인지. 만약 실제로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 현장.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하면 왜 폭발이 일어나는 걸까요? 포일에 의해서 반사될 수 있고 그 반사된 열이 부탄가스 용기에 전달이 돼서 내부 압력의 상승으로 인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 1위. 바로 부탄가스캔을 화기 근처에서 사용했을 때인데요. 올해 3월 한 음식점에서 화기 주변에 있던 부탄가스 캔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탄가스캔을 옆에 두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키자 부탄가스캔이 로켓처럼 날아가며 터졌습니다. 폭발을 부르는 잘못된 사용법은 또 있습니다. 얼어있는 부탄가스캔을 가열하는 것. 물에 끓이는 행동을 주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얼어있는 부탄가스캔을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보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얼어있는 부탄가스캔을 녹이기 위해 물속에 넣고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부탄가스캔이 터짐과 동시에 냄비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산산조각 나버렸는데요. 냄비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책상은 뚫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낮은 온도에서는 부탄가스 안에 있는 액화가스가 잘 기화하지 않습니다. 가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팽창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캠핑용품 사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폭발뿐만이 아닙니다. 식사를 마친 부부. 배도 부르겠다. 슬슬 잠이 오는데요. 함께 텐트 안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다음 날 두 사람 모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가스랜턴을 켜고 잤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는 가스를 사용한 캠핑용품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약 21%. 가스랜턴을 켠 뒤 텐트를 밀폐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험 시작! 서서히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16%까지 떨어지는 수치! 이 정도면 저산소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사용 설명서에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줄어들면에 따라서 그 연소는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고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과 산소 결핍에 의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알아야 산다. 안전하게 캠핑용품 사용하는 방법.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과대용기 사용은 금물. 고기를 구울 때에는 알루미늄 포일도 절대 안 됩니다. 부탄 가스캔을 다 쓰고 버릴 땐 구멍을 바로 뚫지 마세요. 잔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니 꼭 노즐을 눌러 남은 가스를 뺀 후 버려야 안전합니다.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땐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올바른 캠핑용품 사용으로 가족들과 즐겁고 안전하게 캠핑하시기 바랍니다.